예, 이번 시간에는 부채 이제 부분입니다. 교재는 21쪽입니다. 예. 그 우리가 부채에서는 뭐죠? 그렇죠. 예. 이거 그죠? 충당 부채. 그리고 사채죠. 딱 부채에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사채. 예, 충당부채 하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막 크게 두 가지 그죠? AS죠. 제품 보정 충당부채. 경품. 우발부채는 뭐,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연대 보증을 썼다, 그죠? 보증채무. 또는, 배수를 했을 때 배수의무. 할인했을 때 할인의무. 또 말하면, 소송을 제기당했다, 그죠? 이런 의무. 요, 우발부채 반대가 뭐죠? 우발자산이죠, 그죠? 요 반대. 내가 소송을 제기하다, 그죠? 사채는 우리가 사채의 그 첫째 발행가에 구하는 거죠. 액면금액에다가 현가계수, 그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죠. 두 번째는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예, 요 상각 두 가지. 요게 이제 부채의 핵심이죠, 그죠? 예, 그래서 21쪽에 보시면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해계처리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뭐 여러분 많이 설명해 드린 부분이니까 22쪽 한번 보세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이율이 같다, 액면 발행이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시장이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에다가 현가계수, 그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죠, 그죠? 예. 그리고 사채 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상각 방법이죠, 그죠? 방법에는, 그 부분은, 3번 부분은, 그걸 뭐 전부 암기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죠? 암기하기 힘드시고, 그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사채 부분은 그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건 할인 발행이죠. 만약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이건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10원만큼 빼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20원만큼 더 하는 거잖아, 그죠? 예. 이렇게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사채 발행 차금 상각이라 하고,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하죠, 그죠? 예. 이 금액을 우리가 상각하죠. 떼어 나간다. 요걸 상각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점점 감소하죠, 그죠? 예. 이 금액이 감소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이 금액이 감소하면 이것도 작아지죠. 그렇죠? 그 증가 감소입니다. 그걸 뜻을 그냥 잘 이해를 하세요. 이걸 암기하시지 마시고. 요 10원을 빼는 건데, 요게 8원 되면 이게 92원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상각액이 요게 점점 감소하게 되면 요거는 점점 증가한다. 요 금액이 점점 감소하면 이 금액은 점점 감소한다. 그죠? 요 방법이 증액법은 X축과 항상 일정하죠. 그죠? 유효이자율법은 점점 증가한다. 요 방법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법은 일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은 점점 증가한다. 그죠? 예. 그럼 이 금액이 점점 상각하면은 요거는 점점 커지고 요 금액은 점점 작아지니까 요기에 대한 이자율도 이자도 점점 요 금액이 커지니까 이자도 커질 거고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니까 이 장부 금액이 작아지면 이자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상가액이라는 거는 비용이죠. 상가액은 요거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익은 점점 감소하겠다. 그죠? 요거는 환입이잖아. 그죠? 환입이니까 수익이죠. 뭐 수익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이익은 점점 커지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예.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아셨죠? 예. 일단은 요래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면서 계산 문제는 이론보다는 요게 주로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 우리는 이제 계산 문제와 지금 이론 문제는 거의 75대 10, 25%입니다.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거의 뭐 75% 대 25%죠. 그죠? 네. 이 정도 비율로 나와요. 시험에. 계산 문제. 그 계산 부분이죠. 그죠? 계산 문제가 30 문제. 이론 문제가 10 문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비율로 나와요. 요즘 최근 수세, 그 문제 나오는 요즘 최근 그 경향이 이렇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 위주로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론 문제니까, 그럼 결국 계산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따라오죠. 그죠? 예, 이론도 정리가 되니까.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123쪽입니다. 예, 문제. 예, 123쪽의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사채이자 비용 얼마냐 물었습니다. 액면은 20만 원이고, 예, 12월 말 결산 1년 한번 합니다. 한인 반응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공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몇 프로죠? 15%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답 바로 어떻게 공짜 문제를 할까요? 그렇죠. 예. 177164. 거기 보면 177,163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 예. 지금 현재 이자율이 몇 프로 그랬습니까? 예. 10%죠. 그죠? 예. 10%니까 지금 묻는 게 뭐죠? 이자 비용 묶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럼 1월 1일에 발행하고 만기가 3년이다. 그죠? 예. 사채 비용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아, 그게 왜 답이 이렇게 체킹이 잘못된지 모르겠네.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편집은 제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원고만 드리는 거지.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그 답이 잘못되어 있네, 그죠? 1번이다. 1번 답입니다. 1번. 예. 아시겠죠? 제가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은, 액면 20만원. 거기 보면은, 발행가액이죠, 그죠? 177, 예, 164.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할인 발행이죠. 차이니까 22,836원이다. 이걸 상가하는 거잖아. 그죠? 예, 상가하는데. 우리는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발행가에다 유의자를 곱하면 되죠. 그죠? 자, 문제 3 보세요. 예.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10%고. 유효이자율 몇 프로죠? 15%. 이거죠. 아, 1번은 뭐, 틀린 거 아니죠. 맞네, 그죠? 아, 제가, 아, 그, 유효이자율을 작업합니다. 요게 이자잖아요. 요게 이자. 요게 답이라 이겁니다. 요게 답.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바로 177에서 곱하기 바로 0.1로 해버리면 돼요. 이게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예. 제가 10%를 잘못 봤습니다. 2번. 할증 발행 차감 환행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은 이 문제는 발행가액이 안 주어졌습니다. 발행가액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걸 먼저 구하고 나서 상가 또는 이제 우리가 환입, 할,
확정 발행일 때는 환입이 되겠죠, 그죠? 예, 이걸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예. 일단 발행가액 구해볼게요. 액면에다가, 예, 우리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죠. 이 액면 금액에다가 현가 개수. 그거 보시면은, 예, 현가 개수와 유효 이자율은 8%네, 그죠? 8%니까 0.7350. 73,500원. 그리고 이자,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만원이죠. 만원에 대해서 3.4만 원 이하나 33,121원이다. 그죠? 플러스 10661. 할증 발행이죠. 10만원짜리를 1회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 그러면은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10661에 발행했다. 그, 이거는 뭐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잖아. 6,621원. 그죠? 이때 이 금액 얼마냐 이거죠? 요거. 예. 지금 묻는 게 그죠? 예. 그런데 그 2년도 1차 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입니다. 그죠? 액면이자율은 10%네. 그죠? 10%니까 만 원이죠. 과거에는 이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내던 게 요즘은 숫자를 좀 어렵게, 좀 복잡하게 냅니다. 그죠? 이게 몇 프로죠? 8%니까. 이 계산 좀 어렵잖아. 그죠? 반대 이걸 이제 8%, 이걸 10% 해줘야, 아, 물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2%, 이걸 10% 하면 숫자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8일은 8하고 나면은, 아, 5, 8, 6, 4, 2, 8, 5, 2, 9, 8, 5, 2, 9. 제가, 이게 좀, 8, 5, 2, 9. 한 자리 더 나와야 되네, 그죠? 6, 8, 6, 8, 4, 6, 8, 10, 6. 2, 9, 7. 2, 9, 7. 이렇게. 8, 5, 만 원이니까, 8, 5, 2, 9, 8, 5, 3, 0 나와야 되겠네, 그죠? 발음 해버리니까, 8, 5, 3, 0. 예, 이렇게. 약,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약간, 끝자리 약간 다른 거는, 그, 답이 거의 같이 없으니까, 예, 보세요. 요 빼면 얼마? 1470원이죠. 요거만 요거 하니까. 요거 묻습니다. 그죠? 정답. 그죠? 4번이죠. 예, 다음 3번입니다.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한다면은, 바로 이거네요. 그죠? 요걸 상가한다면, 요거 묻네. 이익은 작아진다. 그죠? 장부금이 어떻게 되고, 요건 어떻게 되고, 커지고, 이 말이죠. 4번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문제. 상환했습니다. 그죠?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만원짜리네. 사채를, 예, 발행가액은 9,502원입니다. 발행했다. 그죠? 할인 발행했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98원입니다. 이걸 상가하죠, 그죠? 예, 상가하고 나서 상환했다. 1년 상가했네, 그죠? 요 우리가 1년분 상가하고 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장부 금액이고 이 장부 금액을 상환했다 이겁니다. 예,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9,600원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 보세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이죠. 그죠?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이죠. 그러면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인데, 예, 지금 보니까 액면이자율은 몇 프로죠? 8%입니다. 유효이자는 10%네, 그죠? 10%. 그 여기 얼마? 800원이죠. 여기 얼마죠? 950원이죠. 950원 마이너스 800원 하면 150원이죠.
그럼 498원에서 150원을 상각을 하니까 348원입니다. 이때 액면 금액은 그대로죠, 그죠? 이게 만은 그대로 있으니까. 만의 속을 빼니까 9,652원. 9,652원을 9,600원에 상환했다. 상환 금액이 더 적죠? 적으니까 이익 봤다. 얼마? 52원. 그죠? 상환 이익은 52원 됩니다. 5번 문제. 5번은 경품 충당 부채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품에 대한 충당 부채를 예상하고 얼마가 지출됐는지, 요 지출된 금액을 빼고 나면은 잔액이 남겠죠, 그죠? 요게 추가 지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상액과 지출액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보니까 당첨률이 10%죠. 원가 300원에 선물을 정한다. 그 판매량은 20만 병을 팔았습니다. 20만 병을 팔았는데, 예. 6,500개 경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 청구할 거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20만 병을 팔았으니까, 20만 병을 팔, 그 중에, 예, 당첨률이 10%죠. 그럼 2만 병입니다. 그죠? 2만 병이 당첨되겠네. 그죠? 이게 당첨될 확률이고, 그 2만 병 중에서 80%를 청구할 거라 그랬습니다. 80%가 결과적으로 16,000병이 나겠죠. 16,000병입니다. 그죠? 병수로 병. 근데 실제 나간 거는 몇 개가 나갔죠? 6,500개가 나갔네. 그죠? 6,500병이 아니고 요 6,500 선물이 16,000개겠네. 그죠? 나간 거는 몇 개죠? 6,500개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나갈 거 추가 나갈 게 몇 개? 9,500개죠. 한 개 얼마짜리죠? 300원짜리다. 돈 나왔죠? 285만. 6번입니다. 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미래 예상되는 영업손실. 미래 예상되는 거는 모두 인식하지 아니한다. 아시죠?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론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뭐냐 하면 보세요. 예, 이겁니다. 부채. 요 부채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부채죠. 그죠? 요거는, 12월 31일 현재 부채다. 항상 현재. 그죠? 예,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다. 그죠? 예. 현재 갚아야 할 빚.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효익, 돈이 유출 가능성이 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되죠. 예, 요 측정 유출 가능이 커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예, 바로 이게 부채 인식 요건이고 부채는 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부채다, 그죠? 이 부채 알겠죠, 그죠? 부채. 또 요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 부채도 있고 법적 의무도 있고 의적 의무도 있다, 그죠? 이걸 이제 오늘 가장 막 간단하게 법적 의무를 하면은 우리 AS 같은 거 이런 걸 어떤 말하면은 뭘 주겠다 하는 선물 같은 거죠, 그죠? 내가 10개 사면은 뭐 1개 무료로 주겠다, 예, 마일리지 적립하라는 거, 이런 거죠. 선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부채를 인식합니다. 예, 요 정도 항상 현재를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미래 나왔다 무조건 X. 우발 자산은 자산 인식 안 하죠. 우발 부채는 부채 아닙니다. 우발 부채. 추석. 예상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상되는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죠?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관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선의 추정치이다. 다음 7번 사채 털린 거. 1번 액면 이자율이 유예보다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맞죠? 유예자를 법에서 사채를 보한 차금의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랬죠?
유효이자율법은 매년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에 할인 및 할증 발행 모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그랬죠. 아니죠.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감소한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할증 발행의 경우에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 장부는 매년 감소한다. 맞죠? 예. 최초인식 후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 원가로 측정한다. 요거는 만기 자산이죠. 예. 다음 8번 문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 보증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1년도에 25만원, 2년도에 50만원의 보증수리비로 인식했다. 1년도에는 25만원, 2년도에는 50만원 인식했다는 걸 예상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상. 그런데 지출된 거는 1년에 1년도는 15만원 나갔고 2년도는 30만원 나갔다. 얼마나 남아있노? 이거네, 그죠? 여기 지금 10만원 남아있잖아, 그죠? 여기 얼마 남아있죠? 18만원 남아있는데, 총 얼마 남아있죠? 28만원 남아있다, 그죠? 9번. 대안에서가 액면 800만원의 사채를 740만원에 발행했다. 액면 800만원의 사채를 발행가액은 740만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예. 12월 말에 분기했는데, 유효이자율과 표시율 각각 몇 프로고 묻네, 그죠? 예. 이거는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에 퍼센트가 있는데 요거 몇 프로고 이 말이죠? 자, 풀어볼까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 이걸 우리는 사찰 말상을 상가하죠, 그죠? 요 상가하고 나면은 예, 장부금에 남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남겠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자 비용이 96만 2천이에요. 이게 96만 2천이다. 그죠? 예.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죠? 16만 2천이에요. 이게 힌트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나오겠네요, 그죠? 예.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요거 하면 되죠, 그죠? 7하고 나니까 13% 나오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아, 맞네, 그죠? 13%. 그러면은 요거 빼고 나면 요게 얼마 나오죠? 43만 8천원. 요게 800만 있으니까 이거면 얼마죠? 이거 뭐 몰라도 관계없습니다만 7, 5, 6, 2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되고 그럼 요거 요수 뺀게 요거니까 그죠? 여기 요금이 요거 뺀게 요거니까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96에서 16이 빼니까 80만원이네. 800만원에서 얼마나 80만원, 이거 얼마? 10%. 그 액면이자율은 10%, 유효이자율은 13%입니다. 10%와 13%, 13%와 10%, 예, 10번. 7월 1일에 200만원 중에서 액면 200만원짜리를 발행했네, 그죠? 발행. 얼마에 발행했죠? 예, 195만원에 발행했다. 액면, 예, 그럼 요거는 우리 할인 발행 차금이죠. 5만원. 예, 이렇게 발행했다. 그런데 발행시부터 망이까지 총이자 비용 물었습니다. 예, 총이자 비용. 예, 그러면은 1년에 이자율이 몇 프로죠? 9%죠. 그럼 18만원이잖아, 그죠? 이걸 5년간 지급하면 얼마? 90만원이죠. 이자. 자, 액면 이자율이 9%니까 200만원에 9%는 18만원이잖아, 그죠? 18만원씩 5년간 지급하면 90만원이잖아. 미리 준 이자가 얼마? 5만원이죠. 그럼 총 얼마? 95만원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95만원이 지급됐다, 이겁니다. 이상, 요래서,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11월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